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실적 공백기에 들어가면서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도 위험 자산과 관련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경우는 관심이 예년 대비는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종목별로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의견이 어떠한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통신주인 KT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에 KT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증권은 투자자들이 이익 감소 가능성을 현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는데 일단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4분기에 컨센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 같은 경우는 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이 이야기하는 것은 2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 현재 기존 시장 컨센 대비는 30% 가까이 하락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KT는 4분기에 특유의 계절적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통신 업황 부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5G 가입자 수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좋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도 현재 투자자들은 약 2천 원대 이 현재 연말 배당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는 배당락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장기 투자자가 아니면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 주가 모습을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주가의 모습이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일단은 보유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 3천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 0.3% 오름세 보이면서 33,0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25% 하락한 33,0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생보사 빅3 가운데 그나마 유일하게 3분기에 누적 당기순이익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해준 삼성생명입니다. 이 생명보험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선택지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에 누적 순이익은 1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72%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도 4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8%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 신계약 보험 계약 마진이 9,500억 원을 넘겨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이 보험 영업 부분에서도 성장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신계약 연 납화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분을 보였다고 합니다. 종신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신계약 판매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한 게 이번 3분기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연결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대비도 2% 증가분을 보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가는 주평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만큼 우선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8만 7천 원 선으로 증권사에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해당 종목의 종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전장에는 0.5% 하락하면서 69,1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7%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68,6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